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추천드리는 차량은 기아의 대표 플래그십 세단이죠. K9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주행거리가 연식 대비 굉장히 짧고 무엇보다 가장 장점인 가격이 1,490만원입니다. 대형 세단을 구매 계획하셨던 분들은 해당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총 구매비용 그리고 성능기록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성능기록부를 보셨다시피 정말 단순 교환 하나 없이 무사고 차량인데요. 지금부터 하부로 이동을 해서 꼼꼼하게 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은 FR 후륜구동 방식입니다. 뒤쪽에 리어 엑셀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있는데요. 지금 머플러는 양쪽에 약간 그 열에 의한 변색을 지난 부식의 과정이 있지만 당장 머플러가 터지지 않은 관계로 당장 뭐 수리하거나 교체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타이어 트레드인데요. 해당 차량 트레드 6.20으로 약 한 70%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고로 얼라인먼트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죠. 이쪽에 지금 미리 미션 펜쪽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탈거를 해놨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누유가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 또 연식비례에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관리 상태에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부분 오일 펜쪽도 미션 펜쪽도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지금 누유가 아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고로 깨끗한 상태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죠. 앞쪽에 보시면은 타이로드 엔드 부분, 볼 조인트나 로우한 볼 조인트 부분들이 찢어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상태에 유지 중에 있고 운전석조도 동일합니다. 그냥 활대링크, 그 다음에 타이로드 엔드, 로우한 볼 조인트 이 부분들이 고무부트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 트레드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육안상으로도 많이 남아 보이는데 정확하게 5.60mm로 약 한 7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전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차량 지금 저와 같이 하부 점검을 했는데요. 판매되는 금액이 1,490만원입니다. 동급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온 차량인데 또 성능까지 또 차량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고객님들한테 적극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엔진룸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엔진룸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테스트기를 통해서 고객님들 구매하신 이후에 오일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저희가 검찰을 해드릴게요. 아쉽게도 거의 퍼센테이지가 얼마 나오지 않네요. 차량 인수 받으시고 나서 오일은 교체되기를 권장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안쪽에 제가 헤드 커버를 열어서 헤드 쪽 보시면은 카메라의 영상이 다 정확히 안 담길 수도 있는데 제 지금 검찰을 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 누유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관리 상태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도 점검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적정량의 깨끗한 상태 유지 중에 있고요. 해당 차량 구매하시고 나서 특별히 돈 들어갈 일은 없는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감 검차로 다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진단기 테스트를 통해서 고객님들한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9 차량 실주행거리 확인하겠습니다. 94,673km 주행하신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유경고등 외에 특별한 특이사항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해당 차량 진단기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고객님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쪽입니다. 엔진 쪽은 고장코드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형을 보시면은 일정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최저치 760, 최대치 약한
80까지 올라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 이내로는 아이들린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고로 해당 차량 엔진 상태의 정상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션 쪽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네, 미션 쪽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고로 해당 차량 진단기를 통해서 미션과 엔진이 정상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계속해서 중요한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전동 시트, 그다음에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과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버튼 시동은 기본 옵션에 들어가 있고요. 네, 보시면은 오토 홀드, 그다음에 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네, 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블랙박스, 그 다음에 하이패스 미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 지금 보시면은 또 이렇게 조수석 쪽에 워크인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하시고, 해당 차량 금액이 저렴하다고 해서 관리 컨디션을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시트나 내부 센터패시아 대시보드도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하차를 해서 운전석 시트를 포함해서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K9 마지막 순서죠. 외관 점검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는데요. 지금 본닛 하단 부위에 약간의 이런 스크래치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정말 저 부분이 보기 싫다 하시면 실차주 분께 부탁을 하셔서 그거 수정이 되고 나서 출고가 될 수 있게끔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헤드램프나 이런 부분들은 백화 현상이나 파손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고요. 좌측 운전석 문짝 두 쪽도 깨끗한 상태에 유지 중에 있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되는 금액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시세 분석 잘 하셔서 해당 차량의 주인공이 되시길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수석 쪽 라인도 깨끗한 상태에 유지 중에 있고요. 고객님들께 적극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9 차량을 만나봤는데요. 성능 상태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주행거리도 그렇고 굉장히 빠른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차주분과 연결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K9 차량을 만나봤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